저희가 보통 캐치볼을 하기 전이나 아니면 캐치볼을 하고 나서 불펜 들어가기 전에 뭐 엉덩이 밀기 연습, 여기 나가는 자세, 그리고 몸 전체에 밀고 나가는 힘, 이거 회전하는 거 익히는 그런 연습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잖아요. 또 한 가지는 던지는 순간에 내가 아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거를 사실은 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지금 이 연습 방법을 통해서 이 상체 회전하는 근력도 길러주고, 그 다음에 투구 동작과 유사한 방법을 통해서 자연적으로 몸에 익히게 하는 건데, 이것도 불펜이 끝난 후에 해도 되고 불펜 들어가기 전에 해도 되는데, 불펜 들어가기 전에 하면 자연스럽게 이 회전하는 거에 몸에 익혀지거든요. 그래서 하기 전에 하는 걸 저는 좀 더 추천하는 편입니다. 일단은 두 가지를 나눠서 하는데요, 무게 있는 공을 가지고 한다든지 아니면 처음엔 맨손으로 하는지. 일단은 맨손으로 하는 연습 방법을 먼저 보여주고 그 다음에 이 공을 들고 하는 연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는 어떻게 하냐면요, 일단은 이런 기계가 하나 필요해요. 그리고 앞에 던지면 공이 튀어나오는 이런 기구가 또 하나 필요하고요. 근데 이게 없을 때는 그냥 내 몸만 있어도 됩니다. 첫 번째는 자세를 만들고요, 이때 이 높이는 골반에 있는 뼈에 살짝 밑에 있게 해서 딱 자세를 잡은 후에, 처음은 공을 던질 때 우리가 팔을 여기서 놓잖아요. 팔꿈치가 어깨보다 웬만하면 자꾸 높이, 그리고 뒤에 있으면 다치니까 자꾸 앞에 있게, 이 자세를 만들어요. 그래서 숙여서 올리고, 이때 여기는 자꾸 붙어 있게, 여기 떨어지면 안 돼요. 이렇게 딱 붙어 있게. 그래서 최대한 상체를 들게, 또 상체를 들게, 이때 최대한 여기는 이렇게 가슴을 내밀고 이렇게 휘를 수 있게, 활처럼. 그래야 맨 마지막에 던질 때 이렇게 해서 앞으로 확 숙일 수 있거든요. 그 힘을 자꾸 만드는 거예요. 앞에다 놓고 딱 들게. 이렇게 해서 세 번 정도를 했으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냐면요, 이렇게 해서 든 상태에서 고개는 정면 포수, 그 다음에 몸을 트는 거예요. 던질 수 있는 이 자세를 만드는 거죠. 그 다음에 다시 내려와서 또 들고, 이번엔 반대쪽 다시 또 와서 숙였다가 들고 다시 반대쪽. 이때 고개가 따라오면 안 돼요. 고개는 포수를 계속 보고 있어야 돼요. 다시 와서 들고 다시 이쪽 회전, 이렇게 세 번씩 최대한 들고 붙이고, 근데 여기 떨어지지 않게. 일단 여기까지 민준이도 한번 해보자. 먼저 숙였다가 쫙 들고, 이때 팔은 여기. 그렇지, 팔이 여기 있으면 다치잖아요. 이게 앞에 나와 있으니까 팔이 여기 있게 항상. 다시 한번 더 또 쭉 들고, 여기는 딱 붙이고, 여기는 완전히 딱 가슴 내밀어서 딱. 아 좋아. 한번 더 다시 쭉, 마지막 하나만 더. 지금 자세는 아주 좋았어. 역시 좋아. 이렇게. 오케이. 자, 두 번째는 이제 어떻게 하라고 했어? 들고 회전할 때 고개는 저기 보지. 그때 옆에 있는 사람이 이렇게 최대한 틀어줘요. 다시 풀리고 다시 내려와서 다시 반대쪽으로 오면 왼손도 다시 틀어주고 다시 숙이고 똑바로 든 후에 다시 회전. 그러면 이쪽 이렇게 틀어주고 다시 숙이고 내려와서 다시 이쪽 다시 돌아서 딱. 오케이. 어때? 괜찮은 것 같아? 이렇게 자꾸 하면 던질 때 이 내가 이 트는 자세가 저절로 생기는 거지. 이렇게 회전해서 오는 힘이 이게 저절로 길러지고, 어느 순간 민준이도 아 내가 이렇게 딱 꺾여서 아 이렇게 던져지는구나, 이렇게 느껴지게 돼. 그럼 이제 이전까지는 이제 무게 없이 한 거고, 근데 여기서 이제 한 단계 더 올리면 무게를 가지고, 공 무게는 개인에 맞게, 대신 같은 무게를 사용하는 게 좋아요, 양쪽 다. 그래서 똑같이, 처음은 똑같아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해서 딱 들고 버티는 거. 딱 들고 버티게. 딱 들고 버티게. 자, 이렇게 버텼으면 한 세 개 정도 했으면 그 다음에 틀어. 다시 와서 또 틀고. 대신 목표 계속 정면으로 보게. 틀고 다시 와서 또 틀고. 자, 이게 됐으면
이제 여기다 공을 던지는 거야. 근데 요 손을 잘 보세요. 들고 틀어서 던지고 다시 이쪽 손으로 오고 다시 오고 틀고 던지고 다시 이쪽 손으로 오고 틀고 던지고 다시 오고 공 던지는 폼을 똑같이 하면 돼. 던지고 다시 이쪽 손으로 오고 오케이? 자, 야 이제 우리 민준이가 어? 자 해보자. 어? 자 얼마나 잘하나 보자. 일단 첫 번째 여기 떨어지지 않게 하고 팔 어디 있어야 돼? 몸 앞에. 어깨랑 팔꿈치는 어디가 높아야 돼? 그렇지. 여기 놔주면 몸이 내려가야 되니까. 어? 응. 자 한번 해보자. 자, 하나 하고 또 최대한 붙이고 허리는 최대한 펴고 팔은 앞에 있고 둘 그다음에 오케이 셋. 자 이제는 들어서 틀어봐. 들고 틀어서 그렇지. 하나 여기 있게요. 어? 다시 반대쪽 둘 다시 셋. 자 봐봐 여기는 이렇게 꺾여 있지요? 응? 자 반대쪽 해봐. 여기 왜 안 꺾어? 똑같이 꺾어야지 던진 폼으로. 네. 자 이제는 던져봐. 혼자 딱 들고 들어서 던지고 그렇지. 다음에 또 와서 틀어서 던지고 재구 딱 신경 쓰고 저기 이것도 다 재구랑 연결이 되는 거니까 다시 돌아서 그렇지. 다시 자 오케이. 이제 마지막 하나는 옆에 있는 사람이 도와주면 돼요. 해봐. 왔으면 틀어주고 던져. 던지고 오케이. 다시 반대쪽 다시 와서 오면 옆에 있는 사람이 틀어줘서 던지고 마지막 하나씩 다시 와서 돌고 틀어졌으면 던지고 마지막으로 와서 들고 틀어졌으면 던지고 오케이. 이렇게 이렇게 공 던지기 전에 이런 운동들을 해주면 이게 마운드에서 그 동작이 내가 생각으로서 되는 동작이 있고 내가 자연스럽게 연습을 통해서 몸에 익혀야만 되는 동작들이 있어요. 근데 지금처럼 이렇게 완전히 틀어서 이 던지는 순간에 회전할 때는 이거는 투구 동작을 하면서 만들어서 던지기가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특히 어린 선수들은. 그러면 지금처럼 이렇게 몸의 근력도 키워주고 또 이렇게 자연스럽게 회전하면서 그 투구 동작에 도움이 되는 동작도 저절로 몸에 습득이 되게 좀 아까 엉덩이 벽을 이용한 엉덩이 밀기 동작이라든지 아니면 벽이나 또 상대를 이용해서 서로 전진하는 힘, 회전하는 힘을 길러준다든지 또 하나는 이건 특히 제가 미국에서 연습할 때 아 이걸 하다 보니까 이게 저절로 이렇게 꺾여서 던져지네 이런 걸 제가 느꼈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특별히 더 신경을 써서 꼭 이 기구를 부탁해서 만들어 달라고 했었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 던지는 템블린 기구가 없으면 그냥 이것만 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옆에 도움을 준 사람 무게 들고 공처럼 폼처럼 공은 던지지 않고 그냥 잡고만 있고 이렇게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던지기 전에 불펜 들어가기 전에 이걸 하고 들어가면 어느 순간 아 내가 이렇게 몸이 움직였었네 이렇게는 잘 못 느꼈는데 이렇게 움직이는구나 이런 걸 하다 보면 느낄 수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폼보다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연습들을 뭐 한 번 하고 하지 말고 꾸준히 할 수 있으면 지금의 투구 동작보다 훨씬 더 개선된 그리고 훨씬 더 좋은 몸, 회전하는 힘 이런 것들을 갖게 될 것입니다.